할머니께서 뜨끈한 만두를 왔다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방 전문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먹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냉동을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직접 군부대 근처에 있는 PX를 제 구독자분이랑 방문을 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이다 보니까 출입을 저지를 당했고 제 구독자분께서 들어가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먹방을 하면 무조건 댓글 중에 언급되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퓨넬치킨입니다. 닭강정이라던가 이 만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복무할 시절에도 많이 먹어서 어떤 맛일지에 대한 감이 오는데 퓨넬치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치킨이라는 개념만 잡고 있지 맛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직접 세 가지의 냉동을 해보고 맛을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냉동 한번 먹으러 가보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 냉동을 돌리기 전에는 구멍을 송송송 뚫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뚫어줘야 돼. 안 그럼 터져. 이런 식으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냉동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찍! 잡시다. 꽁! 여러분 제가 드디어 뜨끈뜨끈하게 전자레인지에서 3분, 3분, 5분을 돌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만두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접시에다가 잠깐 이제 덜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두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르른뜬. 자 여러분 오픈식을 마쳤습니다. 어떤 거부터 먹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우선은 만두 하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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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게임 많이 했는데 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 뜨끈한 만두를 저한테 주시곤 했었는데 그런 맛이 나고 다만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다 보니까 만두 피 쪽이 조금 딱딱합니다. 내부는 굉장히 맛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만두 피 위쪽에 물을 좀 뿌려주고 한 6분에서 7분 정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굉장히 맛은 있습니다. 두 번째, 솔직히 제가 지금 닭강정을 먼저 먹을까 지금 슈넬치킨을 먼저 먹을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먹고 향이 너무 강하게 되면 슈넬치킨의 맛을 못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슈넬치킨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살점이 포동포동해가지고 양이 많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땐 한 두 명이서 먹으면은 부족해요. 두 명이서 먹으려면은 딱 이 정도 먹어야 돼. 닭강정, 슈넬치킨, 그리고 만두 정도 요 세트로 딱 먹어야 두 명. 그러니까 세 명이다 하면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참고하시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고 군인분들이 먹기에는 정말 최적화돼. 이걸 근데 그 PX에서 정확히 얼마에 주고 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뭉탱이로 사가지고 개당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우리가 후라이드 시켜 먹잖아요. 군부대 안에서 이거 먹으면 그냥 후라이드 먹는 거랑 거의 흡사한 그런 느낌? 당무만 없어. 당무만 따로 팔면 그거랑 이거랑 먹으면 베스트다. 굴, 굴, 굴. 100점 만점에 저는 한 95점 주고 싶어요. 진짜로. MSG 많은 거 빼고는. PX에 가서 사올만 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하다. 세 번째. 닭강정. 아 이게 닭강정은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많이 먹었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떤 맛인지 약간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먹고. 아, 근데 목이 맨다. 평상시에 사이다랑 콜라를 잘 안 먹다 보니까 탄산이 없네. 자 탄산이 없는 관계로 여름 빛깔 파인애플 구독자분께도 주신 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군부대처럼 먹는 거야. 두루두룬뚠. 이게 너무 맛있다. 이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맛에 묻힙니다. 이걸 안 먹고 먹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수를 따지자면 슈넬치킨 넘버원, 만두 2, 이거 한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괜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슈넬치킨 슈넬치킨 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지금 먹었지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만두가 더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닭강정이 맛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맛 평가는 아닐 수도 있다. 그 점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맛있는 거는 요거다. 아우 시원해. 파인애플 맛이 그냥 훅 들어와. 훅 뭔가 여름의 기운이. 아 막.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준비한 후식은 여기 있는 스위트크림 치즈케이크입니다. 크림치즈가 39%나 함유가 됐습니다. 뚜루뚜루뚜. 오우 치즈 냄새가 확실히 좀 올라옵니다. 생일 케이크 자르듯이 쭉쭉. 아무래도 여러분 치즈케이크를 먹을 때는 우유죠.
이거 그냥 밖에서 파는 치즈케이크예요. 맛이 똑같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퍽퍽함이라던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 우유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냉동을 먹고 파인애플을 먹고 그리고 나서 치즈케이크로 마무리 지은 다음에 우유로 깔끔하게 입가심하면 그날의 여러분의 배는 왔다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구독하라! 아, 화장실 좀 가야겠다, 씨.